커버해서 느껴보고 싶은 게 있어요? 컵의 원리하고 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남을 위해서 컵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. 너무 어려운데 스승님 말씀하시는 그 대승불로 살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겠다고 자꾸 생각하고 모순을 다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쩔 때는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동기가 잘 안 잡혀서 다 이해가 안 된다. 네. 그래서 스승님 컵으로 접해보겠지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컵의 원리처럼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도 그래 살아볼라 그래. 살아볼라 그러는데 공부의 질이 낮아. 살아볼라 하는 데까지는 네가 천성이 참 깨끗하단 말이야. 천성이 깨끗한 거는 천신이 될 수 있는 성품이에요.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잘 안 돼. 이건 내 실력이 부족한 거야. 실력이 부족한데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짓는데 내 몸 갖고 짓는 거야. 저 사람이 먹게 하는 거야. 같이 먹는 거야. 같이 먹는 거는 같이 먹는 건데 내 혼자 먹고 갔다면 이렇게 아주 열심히 짓지는 않을 거야. 그치?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짓는 게 밥 짓는 거예요. 에? 혼자 살아본 사람들 잘 알지. 내 혼자 몰랐고 열심히 씨알이 밥을 안 져. 근데 내를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질 땐 열심히 짓는다니까. 열심히 이거 한 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것이 커볼리야. 근데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칠 때 보면 저 사람이 내한테 조금 잘못해. 그러니까 계산이 딱 들어가. 밥 괜히 지어줬다고. 이게 다 깨져본 거라. 왜 네가 좋을 때는 열심히 지어주고 저 사람이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니까 왜 괜히 지어줬냐. 제자리 돌아왔대. 그냥 지어줬으면 그거로 끝내야 되는데 이 끝내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, 아, 이 돌아오는 법칙이 왜 돌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운 게 없고 잘해주기만 했지 못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. 저 사람 진짜 돕는 게 밥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방편이고 그 다음에 갇혀오지잖아. 내가 아주 잘 밥을 해주면 갇혀오죠. 갇혀오지는 방편이 밥해준 거예요. 아직은 도운 게 아니지. 그치?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돕게 되는데 뇌를 굉장히 좋아할 때, 믿을 때, 그때 내가 만일에 갖춘 게 있다면 그 사람이 버릇이 나쁜 게 있어. 이런 것이 버릇이 하나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좀 잘해. 내 좋아할 때 몰랐다고 이해를 하고 자기 성격을 뜯어고치기 시작을 해. 그 사람 도운 거예요? 아니에요.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. 응? 근데 한편으로 다른 거를 조금 보자고. 밥도 잘해주고 뭐를 이렇게 했는데 이 내가 저 사람이 이제 그 나쁜 성격이 있는 거를 이걸 잡아주기 잡아 주는데 내가 잘 못하고 알아주기를 바래. 그럼 도운 거예요? 안 도운 거예요? 그런 거라든지 또 가볍게 해놔놓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인생 시간을 바친 것이 본전 생각이 나. 그때 내한테 안 좋게 하고 가보는 거야. 도움되는 일을 안 하고 시간 낭비를 시켰다. 인생을 내 아니었으면 다른 인연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며 도움될 수 있었을지 누가 알아. 사람이 친하게 오래 있는 것도 내가 도운 것이 없다면 분명히 니를 핥히고 간다. 이거는
갇혔게 해 줘놓고 갇혀온 데서 오래 있게 해놔놓고 저 사람 인생에 도움되게 못한다면 그 업은 네가 짓는 거예요. 그 사람 시간 낭비한 게 네가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른 것을 알고 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거야. 무슨 소리인지 이거? 돕는 게 뭔지를 알고, 그지? 그 실력을 갖춰 놓으면 내가 도울 사람이 와. 그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. 왜 정법을 열심히 들으라 그래? 정법은 바른 걸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.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르고 저렇게 살 때 한마디를 해줘도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. 그런 걸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. 갖추어야지 넘을 도울 수 있어요.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이해되게 해줄 수 있고 이것이 그 사람 돕는 거예요. 사람 밥 준다고 돕는 게 아니라니까. 지금 세상에는 밥 주는 거는 내하고 갇혔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갇혔게 했느냐고. 요걸 못 하면 그 사람 인생을 방해인 거라. 그만큼 네가 다 갚아야 돼. 이제 지옥 가서 갚을 거 없어. 여기에서 갚아야 돼. 여기에서. 그래서 네가 어려워지는 게 지옥이야. 잘못했지 어려운 거 아닌가. 내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어려움이 올 수 있게 안 사라지면 절대 오지 않는다.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막일라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는 이유가 있어 찾으라는 거야.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거는 왜 어려우냐면 계산을 대기 때문에 어려워. 계산을 왜 하냐? 내 환경에 맞게끔 접근해서 그걸 하면 돼. 밥밖에 안 주면 밥만 먹고 하면 되고 용돈을 좀 용돈 받으면 하면 되고 비용을 많이 주면 많이 받으면 하면 되고 왜 계산을 되냐? 네 처지가 그런데. 어떻게 처지가 그래 됐든 간에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니까 밥을 주지. 그럼 얼마나 고맙냐? 안 그러면 밥도 못 처먹는데. 밥은 물론 비굴하게 해가 모여야 되는데 비굴하지 않고 밥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냐? 이 뭘 줘야 하는데 왜? 같이 살면 되지.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면 그다음 코스가 오고 그다음 코스가 오고 그다음 코스가 오지 않는가 봐. 왜 계산을 해? 사람은 제자리에 있고 그 환경이 만나죠. 이거는 지금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온 거야. 감사할 줄 알아야 돼.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. 내가 같이 활동하는데 네 굶기대? 안 굶으면 됐지. 왜 지금 거기에서 또 공부도 하고 뇌를 키워가니까 그 다음 일이 안 오는가 봐. 돈은 스스로 와야 내 거지. 억지로 벌락 하는 거는 그만큼 버는 대신에 네가 그만큼 굴욕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거는 정확하게 와. 내 실력만큼 내 일이 와. 무슨 소린지 이해가?